전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. 야당은 코드 인사인 임혜숙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 후보자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국회가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. 야당은 항의의 뜻으로 피켓 시위를 벌였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석 달 만에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했습니다.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조 전 수석은 압박을 가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이 음주 뒤 두세 시간 후 사망했고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늘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했지만 시민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.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해 시속 270km가 넘는 속도로 강남의 4기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